아, 네, 반갑습니다. 플리, 네. 우리 네네. 준호님. 네. 우리 애교 뮤직룸 팬분들에게 네네. 인사 한번 본격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라인의 플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 박준호입니다. 네. 너무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기셨어요. 네. 고등래퍼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계신데 어때요? 좀 실감이 되시나요? 좀 작년에는 네네. 그것 때문에 너무 좀 갑자기 이렇게 훅 뭔가가 엄청 확 바뀌면서 아,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네, 좀 당황했었는데 요즘은 좀 시간도 많이 지나고 애초에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이벤트성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리도 나오고 호진이 같은 친구들도 나오면서 자연스레 조금 저도 거품이 빠지고 예. 네. 아, 그래서 후배. 지금은 네, 아, 정말 좀 그냥 만족하면서 음악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여유가 생기셨군요. 네네. 네네. 초반에는 이제 확 거품처럼 확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던 인기에 조금 당황하셨는데 네,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네, 후배분들도 이렇게 생기시고 오늘 네. 앞에 호치키스님 무대 어떠셨어요? 되게 귀여웠습니다. 되게 뭔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뒤에. 네, 제가 앞에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또 느낀 게 발성이 되게 탄탄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그냥 목소리가 원래 그래가지고 네네네. 예전에 저도 연기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4년 정도 연기를 했을 때 이제 발성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음악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고등래퍼가 낳은 스타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김하옥님, 빈채님 네. 여러 이제 래퍼들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네.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느끼기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이 되게 좀 그건데 아직 이거는 나오려면 한 내년 4월쯤 돼야 나올 것 같고 미발매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앨범 오늘 이따 6시에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네, 30분 나왔는데 오 6시에 나와요. 오늘 6시에 발매됩니다, 여러분. 6시 6시? 네 6시 네, 네 6시 제목 정도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앨범 이름이 0.5라는 0.5요 앨범인데 네. 8곡 정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곡수가 많네요. 네, 이번에 좀 작업해놓은 거랑 새로 한 거랑 되게 좀 많이 묶어서 냈습니다. 아, 아직 30분 남았는데 네. 아까 여기서 들려드린 곡들 다 지금 이따 나오는 앨범 노래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뒤에 남은 세 곡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 많이 네, 들어주세요. 네, 오늘 6시에 발매되는 0.5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플리님이 연기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혹시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는지. 당연하죠. 네네네.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연기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네네네. 보고 무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게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시는 게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이 무대에서 굉장히 뭔가 당황스러움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되게 노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연기 공부하셨던 게 분명히 뭔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네. 해투에서였나 이제 네. 아버님께서 이제 아드님이 처음으로 이제 현금 용돈을 주셨다. 아, 네. 근데 그걸 아까워서 너무 못 쓰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네, 이제 제가 신발 박스에 신발 박스에 네, 새 신발이랑 같이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 현금 어디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숨겨놓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확실한 건 안 네. 쓰셨대요. 아, 네네. 은행에 넣으신 건 아닐까요? 집에 어디에? 근데 아빠 성격상 선물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손을 안 대시는 성격이라 좀 아까우면 그래서 그냥 어디 옷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고이고이.
감사합니다. 간직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물 좀 드시고요. 네네. EP 앨범도 곧 발매가 되고 인스타에 제가 티저 영상 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0.5라는 앨범인 거죠? 네, 그 뮤직비디오는 이제 앨범 타이틀곡 아까 두 번째 네네. 링링링링 아, 그 뭐 뮤직비디오 찍은 거고 투 타이틀이에요. 아, 투 타이틀. 네. 하나는 뮤직비디오를 못 찍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비트 만들어준 형도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는데 만들어놓고 군대를 가보려고 하는 이런 군대가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뮤직비디오는 그거는 못 찍었고 네네. 한 곡만 찍었어. 아, 네, 역시 6시를 아마 손꼽아 기다리고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딱 6시거든요. 아, 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좀 긴장되네요. 아니요. 첫 앨범이라.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두 곡도 되게 멋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곧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이에요. 네네. 준호님에게도 연말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연말로 지금 곡 작업하면서 저희 앨범 발매 기념? 그래서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오, 혹시 단독 공연이시나요? 단독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거보단 그냥 저희 음악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저랑 같이 음악 하고 있는 크루 친구들이랑 네네네. 애쉬아일랜드라고 네네. 이제 저랑 고등래퍼 같이 나왔던 친구 있는데 네. 그 친구랑 그 친구네 크루랑 콜라보로 공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월 3일에 1월 3일이요? 네, 하는데 아직 자세한 거는 공지를 안 했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연말은 그거 준비하면서 그냥 바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12월이니까 그렇죠. 네. 아, 이제 끝으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계획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곡 작업은 계속하면서 좀 더 다양한 매체를 좀 이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유튜브라던가 그런 거 되게 잘 이용해서 약간 좀 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내년 전체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좀 많이 딜레이 되기도 하고 방송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방황을 했어요. 약간 방황이라기보다 방향을 좀 잘 못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당황스럽고 다 전체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공연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신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어떤 진지한 모습이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세 곡 정도 더 들려주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플리의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